곧 이제 저의 생일이 찾아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포토매틱을 진행을 해봤어요. 왜냐면 이제 올해부터 저희 멤버들과 포토매틱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멤버들 촬영본들을 보니까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애기랑 같이 왔습니다. 오늘 쿠키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기대해주세요. 생일 기념으로 사실 저는 생일을 굳이라기보다 별로 안 챙겨왔던 것 같아요. 사실 데뷔하고 나서도 형들이랑 같이 그냥 집에서 우리끼리 밥 먹자 하는 정도가 끝이었고 그전에는 사실 정말 살아가기 너무 바빠가지고 생일을 별로 안 챙겼습니다. 제가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?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친구, 제 친구들 몇 명과 저희 누나가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가서 생일 파티를 딱 한번 해줬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은근히 저희가 많이 먹어가지고 굉장한 비용이 나왔었거든요. 오늘 제가 사실 포토매틱을 평소에도 되게 즐겨서 찍거든요. 왜냐면 친구들이랑도 많이 오고 혼자서도 많이 찍어보고 했는데 저는 약간 좀 포근한 느낌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겨울이다 보니까 조금 더 따뜻한 분위기 되면 어떨까 싶어서 좀 편안한 느낌으로 왔습니다. 저희 루아이 분들과 그리고 저희 회사분들과 그리고 제 친구, 가족분들 모두 아마 제 생일을 축하해주고 계시겠죠? 이만큼이나 축하받고 사랑받는 생일은 여러분들의 축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의 생일을 축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덕분에 아마 정말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